떡국물이네. 네. 배고플 땐 끼니가 되고 심심할 땐 간식이 되는 떡. 세상이 변해도 늘 사랑받는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가을이 완연한 군산의 한 시골 마을. 이곳에 특별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? 안녕하세요. 아니 지금 겨울도 아닌데 장작은 왜 패세요 이거? 아 여기 그 가마솥 했다 장작을 이용해서 떡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잘해진 글씨만큼이나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이곳은요. 가족이 다 함께 떡을 만드는 건 물론 떡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직접 재배한다고 합니다. 그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. 자 이거 민사 여기 담아. 아. 아이들도 같이. 잘해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잘 논대? 일대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온 가족 매력이랍니다. 아, 이런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거네요. 어떻게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? 왜 이제 늙은 게 이제 힘이 없어. 하지만 이젠 할머니는 힘들이지 않아도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손자가 아궁이를 떼고 아들 며느리가 떡실을 올리면 되니까요. 거기에 직접 캔 봄쑥까지 쑥하게 쌓아주면 오래전 할머니가 만들던 떡 그대로 만들어집니다. 언제부터 이렇게 가마솥에 떡을 하셨어요? 42년인가 44년인가 그때는 막 줄지어서 그냥 저 문 앞까지 다 섰었어요. 그러면 밥 먹을 새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았나. 1976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던 떡 방앗간은요. 1대에서 2대로, 2대에서 3대로 거치면서 더욱 번창했습니다.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42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지지 않는 아궁이처럼 대대로 전통을 이어온 덕분일 겁니다. 인절미가 아주 윤기가 짜릿합니다. 네? 네. 이거 맛있어요. 숙이 국물을 이렇게 헤쳐갖고 이거 이렇게 싹 씻어야 돼. 아, 씻는 거? 네, 이렇게 이제 큰 애가 있으면 이제 애기를 얻고. 배부르고 그런데도 애 얻고 다니면서 애기 나로 가는 첫날까지 떡을 했어요. 어머나. 떡실을 들고 다니. 그래서 떡하고 겁나게 친한 거네요. 예. 아 가족이네 가족. 예, 떡 가족. 떡 가족. 이거 엄청 맛있어요. 떡 있기에 가족이 있었고 가족 있기에 떡도 만들 수 있었듯이 이들에게 떡은 음식 그 이상입니다. 떡 다 했어요.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주문하셨어요? 이번에 바쁜 게 네. 그럼 새 그릇도 먹고 여러 시 그러지 뭐. 그렇죠. 아유, 조심히 가세요. 네. 네. 떡을 다시 찌는 시간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. 저희 1대 할머니, 2대 어머니, 저희 3대 부부, 4대 고생이 저 4대가 됐어요. 쟤도 떡 만들고 있더라고요. 아, 우리 강아지 잘하네. 아이고, 겁나 열심히 하네. 한 지붕 아래 4대가 함께 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상. 요즘 애들이 이런 거 보면서 클 수 있는 것도 복인 것 같고요. 어른들하고 이렇게 크면서 일하는 것도 본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집집마다 흔하게 쓰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우리네 풍경도 함께 바뀌었습니다. 온종일 쌀을 빨고 떡을 만들던 방앗간의 아이들이 공부방으로.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추억을 쌓고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하듯이 말이죠. 훗날 아이는 기억할 겁니다. 할머니와 함께 만들던 이날의 떡을. 이날의 시간에. 떡 만드는 거야? 공룡떡이요? 손자 덕분에 무거운 시루도 번쩍 들어올립니다. 자, 이 정도만 들었어요? 자, 두시. 떡 만드는 일이 대물림되듯 할머니와 손자의 추억 역시 대물림되는데요. 두 사람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오래오래 살아요. 아니요. 시내버스를 타고 떡 배달을 갔다가 할머니가 떡 내려놓고 다시 타고 올라올 거니까 너는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버리고 가신 줄 알고 어머나. 버스 안에서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그 짧은 사이에요? 벌떡벌떡벌떡벌떡
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날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울었을 겁니다. 그리고 나면 소중한 시간이기에 가족은 오늘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. 옳지. 하나 먹어봐. 자, 하나씩 먹어봐. 다 무서운 독자. 아. 우리 손자 새끼들 잘 크고 네. 얼마나 마음이 후부던가 몰라. 아. 그래갖고 요새는 네. 아무 근심이 없어. 이야. 그 죽으려고 만빈에서 그런 게 왜 떡을 만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아궁이를 지펴온 사람들.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. 긴 세월 묵묵히 지켜온 전통인 만큼 그들의 정성과 열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.